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Variation입니다. Variation은 변동, 변화를 말하는 거죠. 파이값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오세기경 중국의 수학자 주총치라는 사람이 파이의 값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이후로 천년 동안 이 값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한 값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몇 가지 용어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Direct Variation 혹은 Directly Proportional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직접적 변동, 직접 Proportional하다, 비율적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M이 N과 직접 연동되어 변화한다 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M분의 M은 K, K는 일정한 값입니다. 상수죠. 정해진 값입니다. 변하지 않는 값, 그걸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N의 값이 변하면 이 K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M의 값도 일정하게 변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K가 깨져버리게 되겠죠. K가 깨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Very is directly M is very is directly as N 근데 영어를 전공한 사람한테 영어로서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쓰고 이 책을 쓴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is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냥 M, where is directly가 맞죠.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반대의 경우 inversely proportional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indirect vari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위의 경우는 N이 증가하면 M도 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N이 증가하면 M은 오히려 감소해야 되는 경우 그것을 inversely proportional 역으로 비례한다. 역비례한다. Directly proportional. 정비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적었군요. Y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Z. 이것은 표현하게 되면 Y, Z equal K가 됩니다. K값은 상수입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K값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Y가 증가하면 X는 줄어들어야 돼요. Z는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K값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을 역비례, inversely proportional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jointly proportional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joint vari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가 X와 N 두 개의 가치, 조인트리, 연결되어서 변화한다. 이번에는 문법적으로 제대로 맞게 적었죠. is가 빠져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가 x와 y의 조인트 한 값에 비례하여 변화한단 말이죠. k는 상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세 가지 경우 Directly Proportional 한 경우 Inversely Proportional 한 경우와 Jointly Proportional 한 세 가지 경우를 각각 예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와 Y가 Directly Proportional 하고 그리고 W가 50일 때 죄송합니다. 하고 W가 50일 때 Y는 5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즉 K는 10이란 말입니다. 먼저 Directly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Y분의 W라고 하는 식을 도출할 수가 있고 포뮬러를 도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값 50과 5를 넣어서 수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K값을 구할 수가 있죠.
indirectly 변화하는 경우 C와 D가 4.5와 6이다. CD 이끌어는 K하고 K로 두고 4.5 곱하기 6에서 K가 2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C값이 올라가면 D값은 내려와야 되고 D값이 올라갈 경우 C값이 내려와야 되고 어떤 경우든 K값 27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Jointly proportional 경우를 보겠습니다. Y가 2고 Z가 4일 때 X는 48이다. 그런데 X가 jointly proportional 하다. Y와 Z에 대해. 이것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Y, Z분의 X 이꼬르 K란 말입니다. 2와 4를 각각 대입하고 48을 대입했을 때 K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포뮬라를 찾아내야 됩니다. Direct, Indirect, Joint라고 하는 말로서 어떤 포뮬러가 구성될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진 값들, 주어진 값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값, 특히 K값을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K값을 이용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판매세와 연동되어 directly varies 합니다. 그런데 상품의 가격이 $25이고 sales tax가 $2였다면 그렇다면 40불일 때는 상품의 가격이 40불이라고 한다면 sales tax는 얼마이겠느냐? 그렇죠. 상수란 말이죠. 상수 세율은 sales tax가 K입니다. directly Varies라는 표현으로서 T분의 P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Tax분의 Price죠. K값이 12.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분의 40은 12.5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경우 T값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투스텝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T는 3.2 즉 $40짜리 상품을 팔 때 세금은 3.2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Directly relation이죠. Directly proportional 한 경우고 Indirectly proportional 한 경우 즉 Inversely proportional 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속도와 시간은 이행시간은 반비례합니다. 빨리 달리면 빨리 도착할 것이고 그 경우 시간은 줄어들고 천천히 달리면 이행시간은 길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속도와 시간은 inversely proportional 합니다. 35마일의 속도로 시간당 35마일의 속도로 달렸을 때 2.5시간이 걸렸다면 55마일로 달렸을 때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겠는가? 이 식을 통해서 K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K는 87.5가 나옵니다. 이 K값 87.5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가 55일 때는 55마일일 때는 시간은 1.59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150달러를 2년 동안 투자했을 때 12달러의 이자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220달러를 3년 동안 투자한다면 얼마의 이자 소득이 있겠는가? 즉 이자율을 constant K로 본 겁니다. 따라서 interest 이 소득이 jointly varies 뭐와 principal과 the time 투자 기간 되죠. 따라서 PT분의 I 이꼬르 K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식이 도출됩니다. K는 0.0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K값도 알고 투자금액과 투자기간을 알게 되면 이자소득은 이와 같이 $26.4라는 것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값을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의 면적은 반지름과 직접적으로 프로포셔널 한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과 직접적으로 프로포셔널 합니다. 그러면 반지름 값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반지름 값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반지름을 제곱한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반지름을 제곱한 값과 원의 면적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K값이 도출됩니다. 바로 파이가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파이가 구해지게 되면 반지름이 4일 경우에 원의 면적이 얼마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죠. 그 경우 4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4를 제곱한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의 면적과 반지름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원의 면적과 반지름의 제곱과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더 variable을 가공해서 식에 대입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지름이 4일 경우에는 그 원의 면적은 50.2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4를 직접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4를 제곱한 값을 집어넣는 거죠. 프랙티스입니다. 7달러에는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1번부터 18번까지는 비교적 짧은 문장이라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9번부터는 제법 긴 문장이 나오죠. 이번 기회에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각자 문제를 풀어보시고 물론 이 책의 끝부분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해석이 혹시 안 되는 부분이나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